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도깨비가 쉬는 날입니다, 여러분. 쉬는 날인데, 회사에 차를 좀 정비를 하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아침에 금대봉 안개가 멋집니다, 여러분. 안개가 자욱하기 자, 쉬는 날이 회사를 가다가 한백산 금대봉에 구름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비 오는 자, 태백 근처에 야생화가 아주 멋들어지게 피었습니다, 여러분. 구절초 피는 고갯길 영 넘어가신 우리님 자체가 예술일세 예술이야. 응? 이것뿐이야.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자, 촉촉히 비가 오는 금대봉 근처에 근처를 지나가다가 비 오는 풍경이 실로 아름답습니다, 여러분.
구천비 하염없이 쏟아지는 영등포에 봐 내 가슴을 파고드는 사랑의 불길 고요한 정막 속에 빛나던 그대 눈동자 잊지 못한 영등포의 밤이에요. 자,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자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쌀이 꽃도 비 오는 날 보면은 멋지고. 진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네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사 한강 그립습니다. 아우, 비 온다. 자주 고른 입에 물을 눈물에 젖은